네, 안녕하세요. 명장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현재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 애청자, 애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아! 명맨!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파 온라인 4 와우! 피파 온라인 4 스페셜 레전드 리뷰 이번 컨텐츠는요 바로 제가 챌린지를 찍었었던 챌린지 유저로서 말씀을 드리는 꿀팁! 바로 최적화 설정 되겠습니다. 자, 네네네 하려고 오세요. 누군 왜 이래 이거? 이거 뭐야? 자, 아 네, 관중이 난입했는데요. 자, 잠시만 가리시. 아 네, 아 네 추루 네 주세요. 네 시참 돼요. 이 아이디 친추하고 초대. 아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자, 네 잠깐 옆에다 치워놓을게요. 자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렉이 안 걸리게 하는 최적화 설정과 컴퓨터가 좋으셨을 때 하는 최고화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래가 너무 좋아서 떠나기 힘들다. 자 보세요. 일단은 저사양이시거나 그냥 보통 사양인데 렉 아예 안 걸리게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설정입니다. 카메라는요 원거리를 해주시는 게 일단 플레이상 좋고요. 네 근데 이제 액션으로 해놓으시면 좀 많이 이제 깊이를 못 가늠할 수 있으니까 원거리가 제일 좋아요. F7 누르시면 됩니다. 집중 안되네요. 트위필러. 아 우리 또 투네이션에는 카레님, 트위베는 또 이렇게 녹차빙수님께서 후원을 감사합니다. 자 화면 설정은요 진짜 렉 걸리는 사람 위한 거예요. 전체 화면을 하고 해상도를 제일 낮게 1280 720 하면요 최신 이 비율인 16대 9가 유지가 되면서 그리고 좀 보일 건 보입니다. 다만 이제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네 저해상도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해상도 상태라서 글씨가 약간 깨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나 모니터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아 오늘자예요. 야 야 최신이네 최신. 아 야 최신이네 최신. 네, 아 그리고 설명 이어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카메라는 원거리 F7 하시고 화면 설정은 게임 잘 되는 법이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들 플레이에 도움이 되고 렉도 안 걸리는 거예요. 전체 화면에 1280, 720 근데 전체 말고 창모드로 하면 더 렉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게임할 때는 전체로 해야죠, 웬만하면. 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나 그래픽 품질은 매우 낮음 해주시고 화면 밝기는요 너무 낮춰버리면은 어두워요. 예 너무 깜깜하죠 지금. 보세요 지금. 네 보입니까 여러분들?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그걸 하려면 리신이 돼야 돼. 리신 안 보이죠 거의? 그죠? 네 이거는 불 꺼놓고 게임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건 좀 너무했고 대신 낮추면 밝기나 대비를 낮추면 낮출수록 게임에 렉이 덜 걸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밝기나 대비는 즉 밝게 해주는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데이터를 많이 왔다 갔다 하면은 컴퓨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최적화는 제가 봤을 때 네 밝기 4에 대비 3 정도가 가장 이제 최적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근데 4에 4 쓰고 있어요. 이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4에 4 말고 이제 5에 5도 할 수 있는데 최적화 설정이니까 그냥 4에 4가 낫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궁금해 하신 분들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MSAA 바로 멀티 사운드 멀티 샘플링 안티 엘리어싱의 약자 MSAA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화면에 이제 나오게 되는 그래픽의 이 계단 현상, 바로 이 계단 현상이 엘리어싱이라는 건데 이 계단 현상을 줄여줘서 안티 엘리어싱을 해줘서 좀 더 화질이 좀 더 부드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줄여줘야 여러분들이 최적화가 됩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대신에 좀 약간 너무 좀 고퀄리티나 고그래픽의 게임은 못 즐긴다는 거. 대신에 렉은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말로 확인 한번 눌러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 화면 설정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게임할 때
필요한 것만 있고 나머지는 싹 빼도 돼요. 네. 자, 일단은 선수 이름은 아는 게 좋은데 선수가 상관없으면은 이거를 좀 네, 표시 안 함으로 하셔도 되긴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수명, 포지션까지 하지 말고 그냥 선수명만 네, 해 놓으시길 바랄게요. 이거 둘 다 하지 말고 이것도 다 데이터예요. 선수명 해 놓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팀전 선수명. 팀전이 있을 때 선수명인데요. 네, 이거는 구단주 하시는 게 제일 편하긴 합니다. 네. 아니면은 구단주랑 그냥 선수명 해도 되긴 하고 네, 구단주랑 포지션 해도 되고 하는데 저는 구단주 추천해요. 트레이너 도움말 끄세요. 웬만하면 네, 숨기게 하고 트레이너 레벨도 끄시고 이거를 하게 되면은 네, 레벨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레벨별로 데이터나 렉이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일단 트레이너는 저는 안 봅니다. 네, 안 봐도 그냥 베르칸부님 야 유튜브 명장 TV 구독까지. 또 이제 4월 3일에 4월 5일이었나요? 예, 4월 5일에 후원 예약되어 계시는 우리 또 베르칸프님 큰 손이시죠. 네. 아, OTP 풀어 달라고요? 아, 그래야지 제가 손체감 리뷰할 때 한 번씩 이제 해 드릴 수가 있다 이거거든요. 네. 자, 아무튼 네, 트레이너 도움말 끄시고 미니맵은 끄면 안 됩니다. 맵은 보면서 해야지 여러분들의 실력에도 플레이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끄기 하지 마시고 2D로 해 놓으세요. 3D 말고 2D. 슈팅 게이지는 켜놓으시는 게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도 도움됩니다. 이거까지 꺼버리면은 렉은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켜놔야 최소한의 것은 켜놔야 여러분들 플레이가 늘어나가면서 렉은 좀 줄일 수 있겠죠? 다른 거는 OTP가 아예 그냥 풀어놓으면 안 되나요? 그냥 꼭 해놓으셔야 되나요? 선수명 패널 이거는 이제 왼쪽 오른쪽 좌우 하단에 선수명 패널이 있을지 없을지거든요. 이게 없으면은 장점은 이제 맵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다라는 거. 네. 근데 이제 뭐 있으면은 이 선수의 뭐 시즌이라든가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이 선수를 인지를 하면서 플레이할 수 있겠죠. 아, 오케이, 확인. 네, 낭래님 오케이. 양님 오디오. 아, 조심하세요. 네, 채불띠님 연고 바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양이들 키우다 보면은 꼭 상처 한 번씩은 나을 수 있죠. 네, 선수명 패널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끄는 것을 아예 그냥 렉 안 걸리는 최적화로 알려드립니다. HUD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요,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약자 HUD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상태 표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HUD가 뭐 선수 이름이나 뭐 아니면은 지금 뭐 체력 바 게이지 이런 걸 뜻해요. 그래서 이건 있어야 돼. HUD는 이게 없으면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이 진짜 내 선수가 어떻게 뛰어간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쳤으면 교체해줘야 되고 아프면 아픈 대로 이제 교체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 있다라는 거. 네. 아, 보건사님 대화 확인. 오케이.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낭냥님한테 이제 손체감 리뷰 할 때 OTP가 안 풀어지면 진행할 수가 없다라는 거는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형 피파할래요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쉬울 게 없어요. 저한테 명장님 피파 한판 될까요라고 신청하면은 난 하는 거고 아쉬울 게 없어요, 저는. 네. 자, 아무튼 이거는 켜 놓으시길 바라겠고요. 관중은 당연히 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경기 화면 설정에 최적화 설정이고요. 소리 설정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또 포인트. 정말 꿀팁입니다. 해설 소리 꺼주시고. 자, 일단 근데 재미보다 진짜 나는 렉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 나 컴퓨터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설정이에요. 네, 닉네임 뭐냐고요? 아, 이따 보세요. 이따가. 자, 이따 보세요. 닉네임은 제 거 아닙니다. 베르카프님 건데. 해설 소리를 왜 끄냐면 상황별로 해설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상황별로 다른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약간 미세한 그 데이터마저도 없게끔 해줘야 깔끔하고 좀 더 컴퓨터가 편안하게 이 게임을 구현시켜줄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 꺼주시고요. 네, 아나운서 소리는 뭐냐면 이제 누가 교체되었습니다, 누가 골 넣었습니다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그거는 킬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경기장 소리는 뭐 예를 들어서 관중 소리랑은 다른 건데 경기장의 어떤 그런 약간 그 응원가 요런 거, 예, 그런 거로 보시면 되겠고, 관중은 진짜 와 이런 거 정도. 네,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관중은 진짜 사람 소리 지르는 거고 경기장은 약간 응원가도 있는 그런 소리까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는 건들지 말고요. 효과음은요, 축구 공 찰 때나 뭐 누구 아 막 이렇게 태클 당했을 때, 네, 고를 때입니다. 팀전 이벤트요. 팀전 이벤트는 일단 지금
팀전은 이미 다 찍어가지고요, 베르캄프님. 네, 뭐 따로 이제 걸려있지 않는 한 이미 다 찍었거든요. 노를모드 찍고, 노를모드 아니고 그냥 다인전 2대2, 3대3, 1대1 다 찍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거를 찍어서 올리면 명장TV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이거 저번에 했던 거잖아요, 아, 또 하시네, 이렇게 약간 시들해질 수 있으니까. 아무튼 자, 효과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게임에 있어서 내 선수가 부상당할 수 있는 태클이 오거나 그랬을 때 아! 막 이렇게 소리 이런 것도 알아야 되죠. 그리고 효과음이 뭐에 왜 중요하냐면 옵사이드나 페널티킥 등등 중요한 상황이 있을 때 그때를 좀 더 인지하기 위해서 효과음은 중요합니다. 켜놓으시고요. 관중 소리는 없어도 돼요, 사실. 네, 다만 이거 이렇게 설정해놓으시면은 엄청나게 큰 꿀잼을 위한 설정이라기보다는 아, 난 꿀잼도 필요 없고 일단 1차적으로 렉이 없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 위한 설정이라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배경음악 당연히 꺼야 돼요. 네, 확인 한번 누르시고 그 다음에 자동화 설정은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조금 렉과는 좀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거는 건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거는 굳이. 네, 근데 저는 이제 추천하는 자동화 설정은 렉 상관없이 추천하는 거는 뭐냐면 커스텀으로 해놓고 선수 자동전화는 공중볼만, 선수 방향 유지는 낮게, 네, 패스 지원 자동, 스루패스 자동, 슛방향 자동, 크로스 중간으로 꼭 해주세요. 크로스는 중간으로 해줘야지 크로스 올릴 때 좀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로빙 패스 지원, 아 로빙 수루 패스구나. 아 근데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동으로 해놔요. 네, 수동으로 안 해놨는데 자동 말고 수동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거 저의 어떤 설정을 이야기해드리는 거고, 전력 질주 끄기, 수비 방향 지원 끄기, 네 이렇게 해놓으시면, 왜냐면 얘네들이 AI가 예측하는 거랑 사람이 플레이하는 거를 사람이 예측하는 것도 다르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작 설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작 설정은 따로 렉과는 관련이 없는, 한마디로 이제 그냥 단축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조작키는 여기도 또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최적화, 렉이 안 걸리게 하는 법, 저사양 PC를 위한 최적화 환경 설정 되겠습니다. 자 요런 느낌인데요. 네 보시면 지금 렉 거의 안 걸리죠. 네, 다만 약간 옛날에 카르마 온라인 같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이 게임에 들어가서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과연 어떤 느낌인지 전반전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에 보시면은 거의 메이플 스토리급이네요. 야 메이플 스토리급에 이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야 나 진짜 메이플 같다 이거. 팀평 가능하냐고요? 뭐 어떻게 팀평을 얘기하시는지 자세히 말씀 좀 해보세요. 만약에 명장님이 팀을 조종해달라 하실 거면은 명장TV 트위치 채널 밑에 내려보시면은 투입으로 후원하기, 투네이션으로 후원하기 둘 중에 하나로 5,000원 후원 이상부터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더 이제 팀을 리빌딩해드립니다. 개인전술, 팀전술, 포메이션 조정, 선수 구매 등등 싹 세팅해드려요. 경기 시작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해상도가 낮다 보니까 글씨가 크게 보일 수 있는데요. 자, 요런 느낌으로 플레이할 수 있어요. 장점은 이렇게 최적화 설정하면은 좀 집중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막 이렇게 아나운서 소리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단점은 재미가 약간 떨어질 수 있어요. 아나운서 소리도 나와야 되고, 뭐 아니면은 왜 덜덜이죠? 저도 이제 그거를 맡기시면은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스케줄을 포기하라는 거잖아요. 네. 아나운서 소리도 나와줘야 되고 관중 소리도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은 사실 좀 재미가 조금 반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래시포드. 네, 아, 자, 앞쪽. 네, 좋은 패스예요. 마샬 슈팅 들어갑니다. 네, 1대0. 조용하죠? 요런 느낌. 네. 네, 약간 조용합니다. 네, 요런 느낌이에요. 네. 자, 이게 바로 네. 최적화 설정의 플레이입니다. 렉 하나도 안 걸리죠? 애초에 제가 컴퓨터가 이 피파가 렉 걸릴만한 그런 저사양 PC는 아니기도 합니다만 지금 그걸 제외하고도 지금 렉은 찾아볼 수 없어요. 지금 방송 송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완벽하게 못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요. 네, 방송으로 보는 입장은 또 제가 플레이하는 화면이랑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이제 저는 렉이 하나도 안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효과음 같은 것도 이제 필요한 게 지금 심판이 삐 소리 내는 걸 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네, 자 지금 엄청 최적화예요 지금. 좌우의 패널에 선수들의 그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이름만 뜨게끔. 네, 내가 내 선수는 알잖아요.
그렇죠. 나이스 패스. 아, 까비. 이런 느낌은 약간 집중하면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게 최적화 설정이고. 아, 너무 좀 조용하다. 그래도 최적화는 최적화여도 난좀 이제 축구하는 맛을 살리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서 다른 거 건들지 말고 관중 소리랑 경기장 소리 해설 그리고 그러니까 해설 아나운서가 아니라 경기장 내 아나운서 말고 해설 소리 요것만 켜주시면 될것 같아요. 요것만 켜주시면은 좀더 즐거운 피파 온라인 4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저사양 PC 분들, 네. 대충 요런 느낌이에요. 네. 뭐 길게는 안 보여드리고 요런 느낌으로 뭐 방금 아까 골 넣었을 때의 모션 세레모니도 충분히 나왔고 여러분들이 잘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듣고 계시다면 유튜브의 명장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명장TV 명장 예능 게임 방송은 다양한 게임, 바로 스팀 게임, 공포 게임, 액션 게임, 배틀그라운드, 피파 등등 모든 게임 장르를 다루는 종합 예능 게임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해 놓으시면은 복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일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저사양 PC를 위한 어이구. 네. 삐 소리 나잖아요. 그죠? 이런 게 중요합니다. 저사양 PC를 위한 네, 레드 카드를 환경 설정 최적화 환경 설정이었고요. 자, 이제 고사양 PC를 위한 설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사양 PC 볼게요. 네. 자, 일단은 카메라는 원거리 가고요. 환경 설정은 자, 모니터에 따라서 다른데 모니터가 이제 3840 2160 이거를 지원하면은 이거 하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920 요거를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그래픽 품질은 높음. 화면 밝기는요. 55로 해도 돼요. 네. 그리고 안티 엘리어싱은요. 4배까지 꼭 해주세요. 그래야 좀 부드러운 네, 선수들의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근데 이거 지원하지 않을 텐데 지원하나? 깔끔하긴 하네. 지원하는 거야? 뭐야? 3840 이걸 지원하나? 내 컴퓨터가? 아니네. 아, 아닌데? 여러분 잘 보이죠? 여러분들. 지원하나 보다. 그런가? 자, 경기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화면 설정은요. 네. 전 선수명 해놓고요. 숨기기 해놓고 미니맵은 2D로 해놓습니다. 3D 해봤자 별로 그렇게 좋은 거 같지 않더라고요. 슈팅 게이지 키고 선수명 패널은 켜요. HUD 키고 관중 표시 켜요. 네, 이게 꿀잼 메타예요. 꿀잼 메타, 꿀잼 설정 다 켜야죠. 네, 아나운서 소리. 배경음악 끄는 이유는 저는 유튜버기 때문에 저작권 음악을 재생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배경음악 키시고 자동화는 네, 요대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나머지는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인게임에 들어가서 이 차이를 느껴보도록 할게요. 자, 초대해주세요. 초대. 자, 일단은 대기실에서의 모습 한층 더좀 부드러워졌다 봐야 되겠죠? 네, 뭐 이런 느낌. 네, 요렇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깔끔한가요? 어때요? 부드럽나요? 밝아요? 아니면은 좀 어두워요? 딱 적당해요. 어때요? 자, 전반전만 하고, 네,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길게 찍을 생각 없기 때문에 전반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사양 PC를 위한 최적화 환경 설정, 그리고 고사양 PC를 위한 최고화 환경 설정 여러분들 위한 리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경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는 꿀잼도 얻고 내 눈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죠. 네. 자, 이 모든 소리를 다 키니까 이제 뭐 나올 수 있는 건다 나와요. 오케이, 좋아요. 네, 앞쪽으로 연결. 좋습니다. 네, 래시포드. 아, 잠깐. 나이스, 잡혔다, 잡혔다. 호날두, 제꼈어요, 호날두. 네, 호날두. 아, 좋아요. 아, 앞쪽으로 연결. 네. 아, 야, 아. 오른발 슈팅. 아, 까비. 아, 업사이드 아닌가요? 아닌가 보네. 아, 업사이드 맞나 보네. 예. 그죠? 네. 맨체스터 시티 오늘 경기 승부가 포그바. 절실합니다. 비슷한 레벨의 팀을 만났으면 아, 이거 잡았어야 되는데. 충분히 꺾을 아, 수 있습니다. 그렇지. 까비. 네, 나이스. 베론. 마커스 레시포드. 마커스 레스폴드. 아, 마르키뉴스. 까비. 드락슬러. 자, 화면 잘 나오나요, 여러분들? 이상 뭔가요, 여러분들?
카카오 TV, 트위치, 유튜브, 아프리카. 네. 아, 아니야, 아니야. 잘못 줬다. 아. 일단 뭐 제 팀은 아니고 제 건 아니지만 뭐 승부 관계없이 네. 제대로 빠게임하는 건 아니고 요런 느낌이 구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아 야. 카카오 이상 없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아, 역시. 때린다. 나이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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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오케이. 마샬. 네. 안토니 마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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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좋은 패스입니다. 자, 레시포드. 아, 나 이거 한번 잡고 딱 때리려 그랬는데. 아. 왜? 지가 걸려 넘어졌는데 뭐야? 호베르트 카를로스. 네. 지금 그림자 같은 부분도 상당히 부드럽죠? 아무튼 부드럽단 말이죠, 카레 님. 네. 로이킨. 차분하게 베론 갑니다. 베론. 메론 아니에요? 베론. 아, 까비. 공격기를 다시 한번 가져옵니다. 잘 끝냈어요. 아, 좋았습니다. 위치 선정도 좋고 또 예측력도 네, 나이스. 아이, 깔끔합니다. 그렇지. 나이스 패스. 좋아요. 호날두. 네. 올려주고 슈팅 골 들어갑니다. 깔끔하죠? 네. 경기장 내의 관중 소리도 들리고 다 들려요, 지금. 네. 지금 이거 경기장 소리. 아나운서 소리죠. 아나운서 소리. 네. 아나운서란다. 해설과 아나운서는 달라요. 경기장 내 이제 아나운서가 따로 있고. 나이스 패스. 좋아요. 레시포드. 붕. 붕. 아, 까비. 아, 부상이에요. 다니 알베스. 아하. 자, 드로잉.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호날두. 킨입니다. 길게. 바꾸 오른발 슈팅. 네. 아, 이 까비네요.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아이고 까비. 음바페. 음바페. 네, 뭐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고사양 PC 분들을 위한 설정이 끝나는 거죠. 네, 앞쪽으로. 나이스 패스. 헤딩 떨궈주고. 부드럽잖아요 지금. 네, 아, 까비 오른발. 아이. 호나우두. 자, 어디 주나요? 자, 전반전 이렇게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마커스 레시포. 자, 한 골 더 났나요? 네, 여기까지. 전반전까지만 하고 네 이기는 컨텐츠나 뭐 시참대전 이런 컨텐츠가 아니니까 여러분들께 한번 최고적화 설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유튜브의 명장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게임방송 명장TV 채널 고정.